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맥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신사라는 말, 그거 뭐 찾아볼 만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찾아봄직 합니다. 네,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사라고 할수 있는 그림입니다.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리가 보통 신사라고 하면 영국 신사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실크에서 쓰고, 정장을 입고, 뭐 넥타이도 이렇게 메고, 또 손에는 이렇게 지팡이 내지는 우산을 이렇게 긴 우산을 가지고 있는 막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신사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사란 말이 젠틀맨이란 말이 동양권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네, 이 신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자로. 큰띠 신이다.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비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보면 큰 띠라고 했기 때문에 실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실을 뜻하는 실사죠. 그리고 알릴신, 납신이라는 이 발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알린다. 우리가 말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거듭 말을 한다.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신자입니다. 그리고 납신. 납은 잔납이란 원숭이를 얘기를 하죠. 이 신이란 글자는 사실은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는 모양입니다. 옛 글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번개가 내리친다 이렇게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되어 오면서 이렇게 모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결국은 이렇게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길게 번개는 이렇게 길게 이래 내리친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원숭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길다, 길다는, 길게 뭘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띠라는 것은 띠가 이렇게 좁고 짤막한 것이 아니라 길고 큰, 막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띠 신이다. 네,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실로 되어 있는, 그리고 길다는 그런 뜻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선비사지요. 우리가 자주 보는 글자입니다. 이 선비사는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손도끼를 얘기합니다. 작은 도끼. 도끼는 무엇에서 주로 쓰느냐? 싸울 때 무기로 썼어요. 개인용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끼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글자가 되었는데, 아니, 도끼가 왜 선비가 되었지? 네, 도끼는 결국 전사를 상징합니다. 싸움에 나가는 전사. 그 전사가 싸움이 없을 때는 또 임금 옆에서 또 임금을 보장하는 신하가 된다든지 또 선비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띠신과 선비사 이렇게 된 글자이다. 네. 사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입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며 교양이 있는 남자다. 일반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저 양반 신사야. 그럴 때. 그래서 신사다운 행동, 또 신사숙녀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젠틀맨이라는 것이 동양권에 넘어오면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그런데 한자를 번역할 때, 만들어낼 때,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옛 중국의 고전을 보고 거기에 낱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있으면, 비슷한 게 있으면 가지고 따왔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복에 띠던 큰 띠를 얘기합니다. 아까 큰 띠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큰 띠를 띠던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옛 문헌의 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주나 퇴직 관리, 일반 평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신분이 높은 막 그러한 사람들은 옛날에 옷을 입을 때큰 띠를 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띠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가상으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훈장입니다. 훈장 제1등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큰 띠로 메고 여기에 훈장을 이렇게 답니다. 제1등급 훈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띠를 맨 신사이므로 큰 띠를 어떻게 메었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결국 생각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몸체를 가로지르는 그런 띠일까? 아니면 허리띠나 가슴에 이렇게 큰 띠를 이렇게 둘렀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슴에 이렇게 허리에 또는 큰 띠를 맨 그림을 사실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띠를 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띠를, 큰 띠를 맬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큰 띠를 맨 사람들이, 네, 그런 큰 띠를 맸는데 아무나 그렇게 맨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 때 이러한 큰 예복에 큰 띠를 맨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큰 띠의 용도는 무엇이냐?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관리들이 조정에 나갈 때 쓰는 호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호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잡지 않을 때는 끼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 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아직 제가 그 문헌을 찾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띠를 맨 사람이다. 아무나 맨 사람들은 아니다. 상당히 수준에 도달한 신분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신사라고 했다. 그것을 젠틀맨을 번역하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띠신과 관련된 그것은 별로 쓰이는 낱말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주로 이러한 글자에 주로 쓰입니다. 신사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신사도 신사처럼 어떤 정말 지키는 어떤 도리라고 할까? 신사들이 지키는 도리니까 상당히 점잖고 예의 있고 교양 있는 막 그런 행동을 얘기를 하겠죠. 신사도를 발휘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나쁜 사람을 막아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사들이 입는 옷이 이제 신사복입니다. 그리고 가끔 신사협정이라는 말을 하죠. 자, 신사협정을 맺자. 이때 중요한 특징은 신사들은 역시 교양과 예의가 있어야 하므로 무언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정을 맺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신뢰를 하니까 그렇게 정식 조문을 맺지 않고 뭔가 이렇게 구두를 얘기를 한다든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신사협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문을 하나하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조문을 맺는다면 굳이 신사협정이라 할 필요가 없죠. 네, 오늘 신사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숙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